안녕하세요. 호돌이 호순이 여러분. 여러분들은 살면서 전국 3% 안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단 100만 명. 이분들이 우리나라 전체의 헌혈의 60% 이상을 기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대한민국 적십자사의 ABO 프렌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제일 자신 있는 음식으로 ABO 프렌즈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철분 가득한 세계 미식 여행을 함께 떠나보시죠. 자, 첫 번째 이제 밀키트인데 이거는 알찬 소고기 스키야키. 스키야키에 이제 들어간 소고기가 아마 철분이 많을 거예요. 재료는 뭐 간단하네요. 예상 조리 시간 10분. 숙주나물하고 이제 채소들을 한번 이제 흐르는 물에 씻어주고 팽이버섯 이제 밑둥을 한번 잘라주고 해물 유부주머니 두부 스틱. 뭐야 이거 끓이면 끝인데? 너무 간단한데요? 거의 칼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1차적으로 이제 세척이 돼 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씻어주는 게 좀 더 낫죠. 팽이버섯은 밑둥만 잘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씻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다 그냥 한꺼번에 담으면 된대요. 아 요즘에 밀키트 같은 게 너무 잘 나와가지고 그냥 집에서도 전문가의 손길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런 스키야키 같은 걸 할 때 고기를 살짝 먼저 볶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식용유를 살짝 둘러서 고기를 볶아주세요. 그러면은 이거 자체 고기의 풍미가 이제 좀 살아요. 완전히 다 익힐 필요는 없고 이렇게 살짝 익혀준 다음에 고기가 구워지면서 나오는 맛들이 육수에 어우러지면 그게 훨씬 이제 육수가 진해지거든요. 채소들을 넣어주시고 벌써 이제 소리가 좀 다르죠. 이런 채소도 살짝 볶아주면은 더 좋아요. 두부 스틱하고 유부 주머니 넣고 해물이 들어가 있는 유부 주머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스를 넣고 끓이기만 하면 되죠. 진짜 간단하네. 그리고 어느 정도 끓으면 이제 이 우동사리를 넣고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소스가 더 남아있는데 저거 이제 폰즈 소스라 그래서 이거를 다 완성을 한 다음에 찍어 드시면 되죠. 금방 찬바람 불더라고요. 집에서 이제 이런 거 전골 요리 해서 드시면 철분 보충에도 좋고 헌혈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런 소고기를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 붉은색 고기에 이제 많이 들어있대요. 철분. 철분 영양제나 이런 거를 드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철분은 음식으로 이렇게 보충을 하는 게 흡수도 잘 되고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육수를 넣었잖아요. 근데 물을 한 컵 정도, 170? 이 정도를 넣고 바글바글 끓이다가 마지막으로 우동 사리를 넣고 끓여서 드시면 완성입니다. 좋네요. 진짜 요즘에는 맛있는 음식들이 너무 많이 나와. 이것도 그냥 넣는 것보다는 찬물에 살짝 헹궈서 넣어주면 더 좋죠. 넣고 이거를 무리해서 처음에 이렇게 풀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자연스럽게 풀어야 이게 면발이 이렇게 잘 풀리거든요. 억지로 풀면은 다 끊겨가지고 맛이 없어지죠. 마지막으로 이 폰즈 소스 먹을 준비를 해야죠. 이 폰즈 소스에는 고춧가루 같은 거랑 쪽파 이제 송송 썰어가지고 같이 드시면 훨씬 맛있습니다. 이제 우동이 어느 정도 익으면 완성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골이 완성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숙주 같은데도 이게 철분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폰즈 소스를 살짝 찍어서 맛있어요. 두부도 한번. 두부가 식감이 살아있어요. 이런 채소들도 냉동을 한 게 아니라서 아삭거리고 그냥 바로 드시기 좋네요. 유부주머니. 조심하세요. 뜨거워요. 근데 맛있네. 우동은 버섯과 함께. 아, 요즘 같은 날씨에 제격의 음식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요리
시푸드 에그 누들 미고랭. 미고랭은 쌀국수죠. 이 면은 이제 1분 30초 정도 삶아주면 되고요. 나머지는 채소랑 똑같이 물에 한번 세척을 해주시면 됩니다. 숙주하고 양파, 당근, 대파 이런 거는 같이 뜯어서 흐르는 물에 살짝. 그리고 건 홍고추는 뭐 매운 거 좋아하시면 그대로 하셔도 되는데 살짝 부셔주시는 게 매운 향이나 이런 거에 이제 도움이 되거든요. 저는 약간 매운 거 좋아하니까 절반씩만 해서 살짝 부셔줄게요.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거는 소스 같아요. 볶음 소스. 그래서 새우하고 오징어는 이렇게 같이 들어있거든요. 뜯어놓고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그래서 그림을 딱 둘러주고 여기 다진 마늘이 있거든요. 여기 오일도 좀 들어있는 것 같아요. 들어있지만 오일을 살짝 두르는 게 더 맛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마늘을 볶아주시고 이렇게 볶다가 이제 물이 끓잖아요. 에그누들을 넣어주세요. 1분 30초 정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면을 처음에 자연스럽게 풀리게 젓지 말고 놔두면 맛있게 되죠. 넣어주고 이제 마늘을 이렇게 달달달달 볶다가 마늘 향이 어느 정도 올라오면은 대파, 숙주, 나머지를 다 넣어줘요. 오징어 손질이 돼 있거든요, 새우랑. 그러니까 뜯어서 그냥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뭐 손이 갈 게 없죠. 근데 새우나 이제 오징어 이런 해산물에도 철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은 살짝 풀어주시면 되죠, 이제. 야, 맛있겠다. 1분 30초가 지나면 여기서 면을 이제 한번 헹군 다음에 소스랑 고추랑 넣고 이제 볶아주면 완성입니다. 뭐 아주 간단하네요. 면이 익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런 채반에다가 물기를 쫙 빼고 이제 넣어주시고 마지막으로 이 소스. 이 소스가 이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면 쪽에 이렇게 쫙 골고루 뿌려주시고 매운맛을 담당해줄 고추. 여기서는 이제 면하고 채소하고 해물에 골고루 잘 되도록 볶아주시면 돼요. 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푸드 에그 누들 미고랭이 완성이 됐습니다. 만드는 시간도 10분이면 끝나기 때문에 너무 간편한 것 같아요. 겉보기에는 되게 좀 자극적이고 짤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안 짜고 맛있어요. 그리고 매운 것도 이 고추를 통으로 씹어 먹으면 맵겠지만 안 그러면 신라면보다 덜 매운 것 같아요. 왔어. 고추는 씹어 드시지 말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맛있는 미고랭을 드시고 철분이 보충된다는 거죠. 좋은 일도 하시고 추첨으로 이런 것도 받고 집에서 해서 드시고 철분 보충하고 또 헌혈하고. 아, 좋네. 오징어랑 새우 식감도 끝내줘요. 와, 너 어떻게 살렸지? 근데 들어가서 좀 배워야겠는데? 맛있습니다. 이제 제가 만든 세 번째 요리. 두 번째까지는 마이 셰프가 다 했고 이번에는 정 셰프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이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재료들로 해서 물을 한 500cc 정도 넣고 두 분 정도 드실 양 될 것 같아요. 예. 멸치가 있으면 멸치, 없으면은 디포리 이런 거 넣고 그냥 끓어오르면 이게 이제 약간 멸치 육수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나서 바지락 넣고 시금치 넣고 두부, 네, 마늘, 네, 대파 좀 송송 썰어가지고 한번 끓여주시면 시금치 바지락 된장국이 되는 거죠. 네, 바지락이랑 시금치에 이제 철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봄하고 이제 가을철이 바지락이 제철이라서 맛있어질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원하게 만들어서 한번 드셔보세요. 마늘도 지금 넣어주시고. 아, 두부에도 철분이 많죠? 그 일본 된장국에 들어가는 것처럼 국이니까 좀 잘게 이렇게 해주시고 대파는 이렇게 해서 좀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칼질도 뭐 많이 없고. 그리고 또 이제 멸치 육수를 낼 때 좋은 거는 멸치만 넣는 것보다는 다시마를 조그맣게 한 장 넣어주시면 이 감칠맛이 더 이제 올라가요. 그래서 보통 멸치 말고 이제 가다랑어퍼나 일식에서는 이렇게 넣어주는데 다시마 플러스 가다랑어퍼면은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게 아니고 1 더하기 1이 한 10까지 올라가요. 감칠맛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다시마 한 장을 같이 넣어주시면 훨씬 진한 국물 맛이 나오죠. 어느 정도 이제 우러나면 멸치를 건져주시고, 개인적으로 멸치를 이렇게 안 건지고 이거를 갈아가지고 그냥 통째로 넣는 것도 좋아해요. 그다음에 바지락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금치 그냥 이렇게 손으로 뜯어서, 밑둥은 손질을 했거든요. 근데 밑둥 완전 날려버리는 것보다 이 부분에 단맛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이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두부 넣고 어느 정도 끓으면 마지막 된장 풀고 간을 보신 다음에 좀 부족한 게 있으면 소금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죠. 오늘 준비한 된장은 일본식 된장국 끓일 때 쓰는 이제 일본 된장인데, 이거 아니더라도 그냥 마트에서 파는 그냥 한국 된장도 맛있어요. 둘 다 잘 어울리기 때문에. 그리고 된장을 풀어줄 때는 채반 같은 게 있으면 거기다 같이 이렇게 하면 더 잘 풀리고, 일본 된장 같은 경우는 콩 알갱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풀어도 잘 풀립니다. 바글바글 끓여서 바지락이 입을 벌리고 시금치가 어느 정도 익으면 완성이에요. 간단하죠? 아침에 이제 입맛 없을 때 이 재료만 있으면 그냥 전날 헌혈하고 아침에 피곤하다, 철분이 부족하다 그러면 아침 식사로 딱 해서 드시면 되는 거죠. 물 500cc에 된장 20g 정도 넣었거든요. 그 정도면 맞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파 넣고 불을 끄고 완성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물 먼저. 어우, 시원하다. 그거 아시죠? 이제 뜨거운데 시원한 거. 그러려면은 전날에 이렇게 좀 반주를 좀 하시고, 다음날 아침에 철분이 이제 모질라다 이런 생각 드시면 시금치, 바지락, 된장국 한번 드셔보세요. 시금치 자체도 살짝만 익혀도 부드럽기 때문에 바지락, 두부, 시금치, 이게 다 철분 보충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 정도면은 두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헌혈하시고 철분 보충하고 좋을 것 같은데요? 어우, 맛있다. 내가 해놓고 내가 맛있네. 마이셰프에서 이제 추첨해서 드리는 거는 7가지 밀키트가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두 가지로 스키야끼랑 에그누들 미고랭을 이렇게 해봤고요. 또 이제 제가 이제 선택한 음식은 시금치가 들어간 바지락 된장국, 이렇게 세 가지를 했는데, 이 세 가지 음식 다 이제 철분 보충에 도움이 되는 이런 요리들이에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전체 3% 안에 드는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혈 인구 60%를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맛있는 음식 드시고 철분 보충하셔가지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ABO 프렌즈 화이팅!